당시에는 게임이 크게 두 가지 미디어에 담겼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런 롱백 형태, 하나는 디스켓 형태.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로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에러가 많이 나요. 이게 한 네다섯 번 하고 나면 테이프가 늘었어요. 한 가지 방법 있죠. 냉장고에 넣는 방법밖에. 네, 쪼그라들어서 그냥 썰만 해요. 그때 패키지 이렇게 처음 출시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물건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. 또 우리가 막 우리 개발팀에다 노력했던 것이 제품화돼서 나온다. 굉장히 뿌듯하죠. 에러율이 10%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게임 10장인데 에러율 10%면 100% 아니야. 근데 이제 그걸 다 넣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망의 사이즈랑 딱 비교하는 것 같아요. 오락실 가서 100원 안 내고 내가 원 없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나한테는 메리트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.